안녕하십니까. 코드 대표 권하루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PX4 자율비행 드론을 제작하기 위한 로스에 대한 그 부분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스는 뭐 요즘 그 로봇 운영 체제로 많이 쓰이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 개발 도구이기 때문에 뭐 많이들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는 좀뭐 2007년부터 사실 이제 그 시작이 됐고요. 개발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됐고요. 로봇공학 쪽에서 이제 그 처음에 개발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요즘은 거의 이제 그 우리가 로봇이라든가 뭐 드론 또뭐 내지는 여러 가지 뭐 항공기나 자동차 쪽에 있어서 어떤 그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요즘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또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 로스완이 그 2007년에 나왔고요. 이제 로스2는 나온 지좀 얼마 안 됐는데 로스1에서의 단점들을 개선해서 지금 로스2가 개발이 돼서 계속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로스1과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GitHub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이제 그 로스 커뮤니티를 또 구성하고 있고 많은 개발자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의 최신 버전은 사실 이제 갤럭틱 버전이고요. 홈페이지에서 그 로스를 보시면 로스로 검색을 해 보시면요. 이제 그 로스.org가 있죠. 로스.org 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로스 이제 프로젝트에 어떤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제 그 로스 1 쪽에서는 지금 최신 버전이 노에틱이고요. 로스트는 지금 여기 이제 폭시로 안정된 릴리즈 버전은 이제 지금 폭시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최신 버전은 이제 갤럭틱이 되겠습니다. 로스트를 이제 그 로스트 쪽에 도큐먼트에 가서 보시면 최신 버전은 현재 로스 갤럭틱이니까 이제 갤럭틱을 참조해라. 이런 이제 링크가 달려 있고요. 현재 저도 이제 갤럭틱으로 현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본 강좌에서는 안정된 스테이블 버전인 폭시를 사용해서 지금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트 도큐먼트 사이트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로스트에 대한 공부는 로봇공학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로스 중에서도 이제 로스트로 이제 넘어가야 되고요. 로스트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사이트에서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고 숙지하셔서 로스트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숙지를 하시면 로봇공학 쪽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트, 우선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로스트 폭시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은, 우분투에 지금 18.04로 됐는데요. 20.04로 그 얼마 전에 이제 권장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20.04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20. 저도 지금 리눅스 PC인데요. 예, 개발 PC가 이제 리눅스인데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쪽에서 로봇 공학이나 뭐 드론 쪽에 개발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윈도우는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환경 만드는 것도 복잡하고 또 컴파일이라든지 뭐 속도도 사실 좀 느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된 어떤 이제 그 정보를 얻기가 예,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리눅스에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윈도우에서 개발을 하시다 보면 예,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리눅스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리눅스는 우분투 20.04 버전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우선 로스완과 로스2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틀린 점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전에는 이제 로스완을 썼었죠. 예. 로스완에서 이제 크게 보면 아키텍처 측면에서 틀린 점은 예전에 이제 로스완은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이제 그 미드웨어 레이어 그리고 OS 레이어 측면에서 봤을 적에 OS 레이어는 이제 리눅스만 예, 지원을 했습니다. 로스완은. 근데 로스2에서는 리눅스나 윈도우즈, 맥킨토시, RTOS 이렇게 모든 OS를 다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용에서의 범용성이 더 커졌다고 볼수 있고요. 또 그리고 미드웨어 그 레이어 측면, 미드웨어 레이어라고 하면 이제 즉 통신을 담당하는 예, 우리가 이제 그 퍼블리셔하고 서브스크라이버 쪽에 예,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 레이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통신 레이어 쪽에서의 예, 구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그 로스완 쪽에서는 TCP/IP에 UDP를 사용을 했었죠. 예, 그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범용적인 방법의 통신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통신에서의 안정성이 그 확실하게 보장이 되질 않았고요. 또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해킹의 위험이 상당히 컸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주고받는 패킷이 다 오픈되어 있다고 봐도 예, 무방할 정도로 예, 그 로스완 쪽에서는 좀 보안 쪽 측면이 좀 취약했던 반면에 로스트에서는 그 DDS 그 패스트 DDS 미드웨어를 채용을 했습니다. 이 패스트 DDS는 예전에 사실 그 예전부터 만약에 이제 그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통신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코바라고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코바 그 미드웨어를 예, 개발한 업체인 그 제가 업체는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 업체에서 예, 개발을 해서 코바가 사실 이제 그 어떤 기술 표준 산업 그 산업 전반에 있어서는 기술 통신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표준 형태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바가 그어좀더이 로봇공학 쪽과 관련돼서 또 그리고 산업공학 쪽에서 보다 진보돼서 그 오픈된 게 이제 패스트 DDS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확실한 그 안정적인 그러면서도 또 그리고 상호 그
운영 보장성이 확 보장이 되는 그런 그 통신 분산 환경에서의 통신 그 미드웨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로스2가 그 패스트의 DDS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스2는 이 패스트 DDS 기반 하에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됐고요. 예, 패스트 DDS는 기본 그 우리 일반적인 UDP나 TCP의 통신과 보다 안정적이고 그 상호 통신 보장이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안 측면에서도 예, 보다 그 안정적이고 보안이 보장이 되는 그런 예,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개발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측면이 중요한데요. 로스 안에서는 반드시 이 마스터 노드가 필요했었죠. 예, 그래서 마스터, 즉 코어, 로스 코어가 반드시 필요했었는데요. 이 로스 코어가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 노드들을 관리를 하고 그 노드들 간의 통신도 이 마스터를 통해서 예, 하게끔 예, 이렇게 아키텍처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로스2에서는 이 마스터라는 예, 그 코어가 로스 코어의 부분이 삭제가 됐고요. 이게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로스의 그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어가 이제 마스터 노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면 마스터에서 예,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노드들을 관리를 해주고 통신에 대해서도 예, 마스터 노드에서 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스터 노드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예, 다 죽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인터오퍼러빌리티 쪽 측면에서도 그각 노드들 간의 통신하는 속도라든지 예, 그리고 또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도 이 로스2에서는 각각의 노드들이 개별적인 그 인스턴스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보다 운용성 측면이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로스1과 로스2의 아키텍처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로스2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리눅스에서 터미널을 하나 이제 열어주시고요. 로스2 설치는 우리 아까 봤던 이그 폭시 도큐먼트 사이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 폭시 도큐먼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톨레이션 쪽에서 이제 그 데비안 패키지로 설치하는 방법과 바이너리로 즉 바이너리로 설치하는 방법이죠. 바이너리로 설치하는 방법과 소스를 내려받아서 컴파일을 해서 예, 그 설치를 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스는 그 컴파일 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바이너리로 예, 그 다운받아서 바이너리 설치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우분투 리눅스는 2.04 버전 예, 폭시는 예, 권장을 하는 걸로 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데비안 패키지 쪽에 들어가 보시면요. 교재에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 사실 이 도큐먼트 사이트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니까요. 교재를 참고하시면 너무 명령어 위주로만 나와 있으니까요.
처음 만약에 설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혹시 도큐먼트 사이트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한번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살펴보시고 설치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맨 처음에 로케일을 이제 그 한글로 돼 있으면 이제 그 설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일을 영어로 예, 다 UTF-8에 ENUS로 다 설정을 해 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그 한글로 해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보통 개발하실 적에는 반드시 스케일 다 영어로 맞춰 놓고 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그 개발하다 보면 시스템에 에러 메시지나 컴파일 에러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컴파일 에러 메시지 같은 것들이 한글로 나오면 구글링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또 외국 사람들하고 예,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그 에러 메시지들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때 한글로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영어로다가 예, 시스템은 맞춰놓고 로케일 맞춰놓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예, 로케일을 영어로 다 맞춰주셨으면 예, 소스에 이제 레포지토리 설정을 예,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APT로 그 우선 그 LSB 릴리즈하고 이런 레포지토리들을 예, 로스2에 필요한 레포지토리죠. 예, 로스2에 필요한 레포지토리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저도 설치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레포지토리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컬하고 네. 네, 이미 뭐다 설치가 돼 있네요, 저는. 예, 저는 그 지금 PC에 제 개발 PC이기 때문에 지금 다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스 리스트를 레포지토리에 또 추가를 역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제 소스가 올라가 있는 혹시뿐만 아니라 그 로스2에 우분투에 모든 소스들이 올라가 있는 소스 레포지토리를 로스의 그 소스 리스트의 레포지토리에다가 예, 추가를 해줍니다. 예, 아래 명령도 같이 예, 넣어서 예, 소스 리스트를 추가를 해주고요. 소스 리스트가 다 추가됐으면 이제 슈도해서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요. 패키지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톨 로스 폭시 데스크탑해서 폭시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혹시 데스크탑이 이제 설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슈도 apt install 로스 폭시 로스 베이스 패키지까지 예, 같이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 베이스 패키지 안에는 뭐 RBZ라든가 RQT 같은 예, 그 GUI 툴들이 빠진 것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데스크탑은 이제 그 로스의 RBZ라든가 뭐 데몬 튜토리얼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인데요.
베이스 패키지만 그런 그 여러 가지 GUI 뭐그 툴이라든가 그런 그 이그젬플 튜토리얼 같은 것들이 빠진 그 베이스 패키지만 설치하고 싶으신 분은 예, 요걸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요 혹시 데스크탑 패키지로 설치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리는데요. 설치되는데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 소스는 그 OPT 밑에 로스의 폭시 폴더에 예,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 모듈은 다 이제 리눅스의 유저 로컬 쪽에 이제 바이너리 쪽은 들어가겠지만 여기 이제 폭시에 관련된 튜토리얼이라든가 또 기타 이제 그 소스들 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참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소스들은 다 이쪽에 그 폭시 OPT 밑에 로스 밑에 폭시 폴더에 여기에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시 폴더 안에 보시면 그 셋업 파일이 있습니다. 셋업.쉘 배쉬 파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배쉬 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셋업.쉘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로스를 사용하기 위한 그 디펜던시라든지 또 이제 워크스페이스들을에 대한 환경을 설정해 주는 쉘 파일이고요. 우리가 로스를 폭시 로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처음에 이 환경 파일을 실행을 한번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소스의 setup.bash 파일을 소스 명령으로 실행을 시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터미널 보통 이제 쉘 프로그램이 터미널이 시작될 때 세션이 이제 시작될 때 처음에 배쉬 RC 쪽에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이쪽에 아예 집어넣어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퀄컴 CD도 예,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소스에 예, 해서 OPT의 로스의 폭시 그래 셋업.배쉬를 세션 시작할 때 아예 시작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레포지토리 셋업하는 부분하고요. 우리가 아까 했고요. 그리고 로스 패키지 인스톨. 그래서 데스크탑 부분은 GUI가 전체 포함된 것들이고요. 로스 베이스는 코어 부분만 설치하는 예, 그런 예, 명령어로 우리가 이제 그 로스를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셋업 쪽에서 소스의 셋업.배쉬 파일을 배쉬 RC 쪽, 배쉬 RC 로스 환경 설정 쉘을 삽입을 해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스를 설치를 했으니까요. 한번 그 로스를 이용한 그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를 해보신 분들은 뭐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를 설치하고 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여부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한번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로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터미널은
터미네이터를 사용하시면 좀 편합니다. 우선 첫 번째 창에 터틀심을 사용하기 위한 로스 프로그램을 하나 기동을 시키고요. 터틀심 노드라는 내용 로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본 강의는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뭐 로스를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그 로스를 이용해서 픽소크를 사실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이기 때문에 로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트를 실행시키고요. 로스트 런 해서 노드를 실행시키는데 이제 터틀심 패키지 안에 있는 터틀심 노드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터틀심 노드를 실행시키면 화면에 이렇게 윈도우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가운데 거북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북이를 움직이기 위한 터틀심의 키보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키를 인풋하기 위한 인풋 명령을 받아들이는 노드를 하나 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로스트 런 해서요. 터틀심 패키지에 터틀 텔레 오피 키 노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텔레오피 키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use gb vc dert 키를 이용해서 거북이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터틀심 윈도우를 보고 이 창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상태에서요. 키를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거북이가 키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거북이가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북이가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RQT 그래프를 띄워서 우리가 이제 실행한 노드들이 어떤 노드들이 또그 실제 동작을 하고 있고 어떤 토픽들이 주고받고 있는지를 한번 RQT 그래프 명령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QT 그래프를 실행을 시키고요. 좀 작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터틀심 노드와 텔레오피 터틀이라는 그 노드 두 개의 노드를 실행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각두 개의 노드에서 주고받는 토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오피 터틀에서 터틀심 쪽으로 보내주는 퍼블리싱하는 토픽이 이제 커맨드 벨. CMD 벨이라는 토픽을 통해서 터틀심 쪽에 키보드의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터틀심에서 거북이의 상태를 텔레오피 터틀 쪽에다가 전달을 해주게 되고 액션에 대한 피드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아큐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실행된 로스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또 우리가 그 많이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로스에서는 RQT라는 툴이 있죠. RQT는 그 사실 이제 그 QT를 가지고 이제 로스에서는 개발들을 많이 하는데요. QT에 여러 가지 이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그 로스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어떤 그 서비스를 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는 QT 플러그인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QT를 설치는 그 슈도로 그 nlos proxy RQT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RQT를 실행시키면 이제 화면에 RQT 창이 뜹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제 RQT에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그 우리가 이제 RQT에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이쪽에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뭐 지금 방금 이제 콘솔 로깅을 할수 있는 콘솔 창도 추가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콘솔 창들을 또뭐 서비스 콜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플러그인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핑 모니터도 추가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봤었던 그 이제 카메라의 뭐 이미지들도 여기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플롯 같은 것들 또 추가를 해서 그 그래프 형태로 들어오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픽 쪽에 터틀 커맨드 벨이 토픽 모니터에 아까 그 우리가 그 터틀 심을 진행하면서 지금 터틀 심이 아직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터틀 심의 토픽들에 대한 부분들이 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플롯 쪽에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동작을 해서 그 어떤 이제 그 그래프로 형태로 그 동작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동작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콘솔 쪽에서도 어떤 이제 그 메시지들을 콘솔에다가 저장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벽에 부딪혔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콘솔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이제 파일에다가 저장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메시지를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배치 형태로 실제로 그 현상을 동작을 재현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RQT는 로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툴이니까요. RQT의 사용법도 한번 뭐 시간이 되시는 대로 숙지를 해주시면 우리가 로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RBG라는 또 툴이 있는데요.
알비즈는 알큐티는 이제 그 로스 측면에서 그 로스의 토픽이라든지 노드들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나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알비즈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실제적으로 그 로봇이 우리가 그 실제 3차원 공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니터링 해볼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제보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가제보는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다가 시뮬레이션으로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한다면 알비즈는 현실적인 3D 현실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지는 않고요. 알비즈에서 이제 3차원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그 로봇의 상태를 로스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토픽이라든지 그 주고받는 정보들을 알비즈 상태에서 3차원 공간의 로봇을 보면서 실제로 주고받는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비즈 실행시켜 보면요. 알비즈 2로 로스 안에서는 이제 알비즈만 그냥 치면 됐고요. 로스 2는 알비즈 2로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비즈 2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지금 터틀이 그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터틀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TF 메시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no TF 데이터로 나오죠. 그래서 RBG 쪽에서는 지금 TF를 추가를 해도 터틀심은 지금 TF 데이터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틀심 말고 TF를 사용하는 그 터틀심도 있는데요. 그거는 뒤쪽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요번 시간에는 한번 그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로스2에 대한 어떤 개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VIO를 이용해서 그 PX4 자율주행 드론 개발에 필요한 로스 로봇 OS 프로그램인 프레임워크라고 할수 있겠죠. 프레임워크인 로스2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기본 로스2와 또 그리고 로스2의 그 모니터링 툴인 그 RQT 그래프 그리고 RQT RBG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